학교 폭력 논란 이후 국내 배구계를 떠난 국가대표 출신 배구 선수 이재영이 지난 14일 자신의 팬카페 재영타임에 글을 올려 은퇴를 암시했습니다. 이재영은 열심히 달리다 보니 프로 선수로 국가대표로 쉼없이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감사하게도 많은 팬들의 사랑과 관심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년이 넘은 지금 팬들에게 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재영은 그동안 복귀하지 않은 이유로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았다며 억지로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복귀를 위해 논란에 대해 합의하길 바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제가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면서 다시 배구를 하고 싶지가 않았다. 제 잘못은 사과하고 반성하지만 허위 사실에 대해서 정정해주고 바로잡아주지 않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란 생각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영은 배구는 여전히 소중한 추억이지만 좋은 기억만이 있진 않다. 사실이 아님에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온갖 질타를 받는 고통의 시간도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끝으로 이재영은 이재영의 제2의 인생도 응원해달라며 부끄럽지 않은 이재영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이재영과 쌍둥이 동생 이다영은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고 당시 소속팀 한국생명은 이들 자매의 무기한 출전금지, 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 박탈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